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니라. 알겠느냐? 장래인이라 하셨사옵니까? 예, 주상. 바로 그 장래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에 있사옵니다, 전하. 나는 그 아이에게 미련이 많아요. 미안함도 많고요. 그저 조용히 궁살이나 시켰으면 좋았을 것을 오르지도 못할 나무에 잠시 올라앉았다 내쳐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마마, 그만하시지요. 마치 나무라시는 것 같아 듣기 민망하옵니다. 가만 계시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듣긴 어셔야지. 주상께서 너무 무심하셨어요. 죄인이라고는 하나 성은을 입은 아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그리 내쳐버려 두시다니요. 그래, 어찌하시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만나보시겠습니까? 주상. 아닙니다. 어쨌든 죄인이 아닙니까? 주상. 부모님께서 잘 보살펴주세요. 그리하겠사옵니다. 좀 보기나. 내가 또 깜빡 잠이 들질 않았느냐. 예. 피곤하셨나 봅니다. 피곤이야 했지. 허나 이리 기분 좋은 피곤함은 또 처음이야. 샌내가 뵙기에도 마음이 좋사옵니다. 그래 보이느냐. 예, 마마. 아래없게 환공하오나 가래를 치른 뒤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배운 적이 없는지라 샌내는 늘 마음이 편치 않았사옵니다. 그래, 허나 이제 모든 시름을 들지 않았느냐. 이제 후사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으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의원에서 보낸 가루아이옵니다. 오늘 약주를 하셨는지라. 이리 다오. 내 오늘은 마시고 깊이 깊이 자야겠구나. 아. 마마. 시끄러. 돌아가시게. 죄인이라니요. 정녕 전하께서 그리 말씀하셨사옵니까? 아니, 포기하시게. 자네한테는 못할 소리나. 전하께서는 그 길로 나서 서운돌로 드셨으니. 결국은 일이 될 것을 고면이. 그런 것도 하실 줄 아십니까? 사가의 아버님께서 차를 즐기시옵니다.
차는 목마름을 없애줌과 동시에 사람 마음의 갈등과 괴롭고 슬픈 일들을 잊게 해준다고 하옵니다. 마음의 갈등과 슬픔을 잊게 해준다. 중전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향이 좋사옵니다. 그래요. 오늘 밤은 술보다 차가 나을 듯합니다. 술 생각이 나시옵니까? 많이는 아니니 개념치 마세요. 하오면 주안상을 올리라 이르오리까? 아닙니다. 중전의 말씀처럼 향이 참 좋습니다. 한 짓이라 싫으시옵니까, 전하? 그런 게 아니라 다치겠구나. 예. 아프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옵니다. 허나 많은 백성들이 이리 맨발로 땅을 딛고 사옵니다. 밟아보시옵소서, 전하. 비록 아프고 시리긴 하오나 이 아픔과 시림은 그들의 정과 눈물이 아니겠사옵니까? 어서요, 전하. 내 신을 벗기거라. 전하. 벗기라 하질 않느냐? 전하. 내가 늘 가죽 신을 신은 채로 땅을 걷는 사이 내가 아껴야 할 백성들은 저리 걷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어찌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하는 군왕이라 하겠느냐? 저 아이가 지금 내게 그걸 일깨워주고 있지 않느냐.